안동시 한막동 범석골 샛들마을 사업이 지역발전위의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돼 안동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모두 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설계에 들어가며 2019년까지 안전과 위생, 편의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문화활동 등이 추진됩니다. 안동 지역은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화거리 조성과 한옥 젊은 숙박촌 조성 등 원도심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